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선 멀지 않은 청정지역이고 아직은 방문자도 많지 않아 가족과 함께 따스한 햇살 받으며 재밌게 농장 체험할 수 있는 곳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로 아이들은 동물들에게 먹이주며 조랑말이나 소 달구지도 타거나 안에 있는 카페에서 가족과 함께 딸기 찰떡을 만들어 보면 좋아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발견한 맛집으로 동충하초가 들어가 맛 좋고 건강에 좋으며 가격은 아주 저렴한 아구찜도 보여드릴게요. 오래전부터 환경이 좋아 전원주택으로 유명한 용인 양지면에 위치한 한터 조랑말 농장이에요. 아이들 교육장 같은데 천장이 예쁘게 꾸며져 있네요. 여러 명이 농기구를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맷돌로 마른 옥수수를 가는 체험을 할 수 있네요. 빨래나 다림질용으로 썼던 다다미예요. 어릴 때 흔하게 봤던 올챙이, 지금은 이런데 와야 볼 수 있겠죠? 귀여운 토끼도 있는데 전원주택 살면 토끼는 꼭 키울래요. 마침 소 달구지를 준비하는 중이어서 타보기로 했어요. 소가 우람합니다. 먼저 올라가서 한 컷 찍어요. 처음 타보는 건데 소에게 살짝 미안합니다. 탈 때는 귀여운 꼬마 친구들과 같이 탔어요. 재밌니? 아까도 탔었어? 네. 두 번 타는 거야? 네. 말은 탔어? 네. 오, 말도 탔어? 네. 와, 난 무서워서 말 못 타는데. 아이들이 좋아서 두 번이나 타는 거래요. 이번엔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하지만 겁나서 가까이 못 가요. 울타리를 차는데 화가 난 걸까요? 아님 먹이를 달라는 걸까요? 안 먹네? 왜 안 먹을까? 이곳은 마구간이라는 카페인데요. 딸기 찹쌀떡 만드는 체험을 합니다. 이름과는 다르게 카페가 정말 예쁘게 꾸며져 있어요. 장갑에 오이를 먼저 바르고 찹쌀떡이에요. 이거를 반으로 갈라서 발라줍니다. 호떡처럼 얇게 펴주겠습니다.
햇 앙금을 넣고 그 위에 딸기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그 찹쌀매 이거를 비싸줄게요. 마지막으로 전분가루에 묻혀주면 되나봐요. 이게 찹쌀 모찌떡이네요. 근데 안에 핫 앙금에다가 딸기까지 이렇게 펴주고 핫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딸기 예쁘네요. 부숴주고 올려주고 우와 이렇게 예뻐요. 집에서도 만들어 봐야겠어요. 아직 사회적 거리 두는 때라서 가족과 함께 하기 한적하고 좋답니다. 근처에 골프장이 있어서 이곳은 멋진 드라이브 코스입니다. 지나가다가 발견한 아귀찜 맛집인데요.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세일도 하지만 아귀찜을 1년 내내 행사가로 저렴하게 제공합니다. 아귀찜이 저렴해서 중짜로 시켰어요. 여러 가지 약술과 약초 효소들이 보이는데 건강식을 제공하는 곳 같네요. 고기도 매우 저렴해요. 귀한 동충하처럼 만든 차를 제공하네요. 녹차색을 띠고 있는데 쏴 하면서 향이 강하지만 깔끔합니다. 아귀찜 중짜 나왔는데 양도 많고 먹음직하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